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되는데요. 이 선물이란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주는 물건이다. 이렇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진짜 좋은 물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면 선물시장이다 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어떤 분은 24시간을 받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440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86,400초를 받은 사람이, 이게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초로 살아가는 분이 있고, 살아가는 분. 이렇게 분으로 사는 분이 있고, 이렇게 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선물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부분은 시간을 때워요, 시간을. 24개밖에 안 되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1440은 좀 많잖아, 양이. 그러니까 좀 알뜰히 좀 챙겨서 살죠. 근데 이 86,000은 어마어마해. 와, 하루에 내한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네 해서 그 시간을 알뜰히 썼는데, 이때 이 하루를 빛나게 쓰는 것을 그 하루 일과표를 짜서 쓴다는 거죠. 일과표. 일과표 작성을 전날에 하는 거예요. 내일 나한테 시간을 혹시 1440분을 준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내한테 기회를 준다면 86,400초를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계획을 그 전날에 딱 짜고 있으면 대부분 그 다음날 숨을 쉬게 해줘요. 근데 이런 거 안 하는 분들은 그 다음날 별로 할 일이 없는 모양이라고 밤새 그러면 안녕하게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계획을 딱 짜는 사람은 절대 그 다음날 밤새 안녕한 일이 안 생겨. 하늘이 알고 요 일은 하고 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전날에 짜서 여기 눈 뜨자마자 요거를 공포하는 거예요. 발표. 공표. 얼른 자, 이렇게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뭐 글을 올려놓는다고. 이게 뭐냐면 오늘 하루 약속을, 요렇게 살겠다는 약속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좀 더 잘 지키게 돼. 말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꼭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루를 이제 살았으면 이제 밤에 돌아본다고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내가 1440분, 86,400초를 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제대로 살았는지, 제대로 살았는지. 이렇게 이제 체크를 딱 해서, 이때 이제 살짝 참회도 하고, 곧서 또 한 발 더, 아, 시간을 이렇게 쓰면 더 잘 쓰겠네 하는 걸 자꾸 노하우가 생겨. 예. 이런 걸 해보면, 아, 이렇게 시간을 쓰면 되겠네 하고, 특히 이걸 뭐냐면, 자투리 시간이라고 그러네. 예. 이거는 빈 공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살짝 생기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설거지 끝나고 살짝 시간 틈이 조금 있는데 그때 뭘 할 건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를 잘 활용하려고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를 선물 받은 사람이, 자, 여러분은 내일 하루 만사형통님 내일 하루 선물 주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살도록 해줄 테니까 이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거 무엇을 이렇게 해봐야 되네. 무엇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인생에서 하루를 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딱 내일 하루 남았다. 뭘 하고 싶어 오늘? 왜? 네? 대두님 뭐 하고 싶어? 해탈도 좀 외우고 가겠어. 네? 해탈도 좀 외우고 해탈도 외우겠다.
와, 그 이유가 있어요. 해탈도 왜 올라 그래? 잘 익혀두면 다음 생에도 써먹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유는 여기가 첫 번째 이유가 나와. 다음 생에 가져갈 농사는 가져갈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숨어 있다는 거지. 누구나 다. 만약에 숨이 떨어져서 끝장이다. 더 이상 연결이 안 된다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요. 뭐 이야기 자체가 할 필요도 없고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라고. 어제 끝났는데 오늘도 이어져 왔거든. 그죠? 야, 그러면 앞으로 또 이어져 갈 거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엄마 배속에 들어오기 전은 엄마 배속에 들어오기 전 한번 생각해봐. 엄마 배속에 들어오기 전 그때도 어디에 있었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속에 들어왔다니까. 그러면 이게 연결이잖아요. 연결. 연결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시면 몸에서 혼이 나갈 뿐이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지. 이걸 꼭 알아야 돼.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져갈 농사를 지어야 된다. 가져갈 농사. 그러면 우리가 하루가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가져갈 농사. 이제 가져갈 농사라고 하면 자 가져갈 농사를 해보자. 가져갈 농사 1번 뭘 가져가고 싶으세요? 응? 네? 고마운 표현. 너 가져갈 농사. 하나씩 말을 해보세요. 적시형님, 뭐 가져갈 거예요? 대답 안 나와서 땡. 뭐 가져갈 거예요? 법식. 빨리 안 나온 사람 더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가져가실 거예요? 저는 행복했다는 생각. 아, 행복. 했다는 생각을 갖고 가겠다. 또 뭐 가져가실 거예요? 저도 공부해서 가져가고 싶어요. 공부해서 가져가겠다. 공부해서 가져가겠다. 어떤 공부? 해탈도? 예. 해탈도. 아니. 무신도. 해탈. 아니 그냥 우스개가 아니에요. 뭐 가져가실 거예요? 나도 해탈도 하면 나눔 많이 가져가겠어. 아, 이분은 요 해탈도에도 나눔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많이 나눠서 나눔한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만사인터님 뭐 가져가실 거예요? 예? 고마운. 우와, 고마운 표현. 우와, 고마운 표현. 이게 두 표다, 두 표. 두 표. 또, 대드니. 어딜 가더라도 누구와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마음과 습관을 가져가. 우와, 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마음과 습관. 두 개. 이거 되게 좋은 거. 법식이하고 무심도. 갑자기 하지 마라 또 진짜. 무심도 고마움. 네? 무심도 고마움. 와, 이 고마움에다 한 표 더 주고. 와, 고마움에 한 표 더. 여기 무심도는 처음 나왔어요. 해탈도는 나왔더라도. 두 개도 괜찮잖아요. 법식에. 좀 이따 기회를 줄게. 네. 우리 행운님 뭐 가져갈 거예요? 돌아가시면 뭐 가져갈 거예요? 생각은. 네? 아니 지금 생각하세요. 알았죠. 우리 강원님 뭐 가져갈 거예요? 말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변하지 않는 진리에 위안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갑니다. 아, 변하지 않는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 여기 법을 가져갔다. 오늘 이건 법칙하고 같은 건데 내가 어디든 네. 예, 여기다가 이 두 표를 주겠습니다. 두 표. 오케이. 또 회원님 뭐 가져가실 거예요? 회복된 에너지체. 오, 회복된 에너지체. 와, 야, 요, 와. 에너지체. 회복된 에너지체. 우와. 자, 그 순례님 뭐 가져갈게요? 저요?
저도 덕분치락이랑 무신도. 아, 덕분치락. 아, 인트. 덕분처럼 무심도 우리 소장님 뭐 가져가실까? 지금까지 도와준 덕분에 살아왔으니까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우와, 우와. 보답하려는 마음. 아, 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 자 행운님 하셔야 돼. 행운님 뭐 하나 해? 이 중에 하나 해도 돼. 뭐, 어. 아니 그래도 한 개 해야 된다니까. 고르세요. 여기서 하나 고르세요. 네. 보답하는 마음도 있고 고마운 표현도 있고 뭐 있어요? 보답하는 뭐 보답하는 뭐 그래 두 표를 해야지. 아 해운님 안방에 선다고 밀어주는 것 같아. 아 두 표. 아유 잘했다. 실제로. 스승님은 뭘 가져가세요? 아니 본인은 했어요. 본인은 뭐? 고마운 표현 가져. 아, 고마운 표현했어요. 아, 저는 뭘 가져가느냐 이거 궁금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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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가져간다 말은 좀 그렇네요. 네, 일단 주르고만 하면 됩니다. 저는 뭘 주지? 최고네. 네. 네. 저는 여기 뭘 주지 가져가야 된다. 뭘 주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예? 뭐. 예? 이름 주지를 바꾸겠습니다. 선생님 주신 덕분에 우리가 다 받는 거잖아요. 아, 그자. 실제로 너무 좋은 거 다 나왔어요. 우리 가져갈 거. 그런데, 자,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무심을 가져간다 소리예요. 무심. 네, 이걸 가져간다 소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체를 가져간다 소리예요. 요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제 챙겨서 가야 될 거다. 자, 무심을 가져가면 잘 보라고. 요 이제 무심을 가져가면 이 고마운 표현이 딱 맞게 돼요. 이 무심으로 안 하면 고마운 표현을 했는데 때가 안 맞게 지나갔을 땄는데 그때서 아 그때 고마운 표현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때에 맞게 못 한다는 거지. 무심은 늘 깨어 있어 가지고 요걸 딱 맞게 해낼 줄 알고 요 법식을 요게 요 에너지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요런 거 할 때 따라다니면서 잘 할 수 있어요. 법식을 줄 때도 뭐냐면 꿈에 나타나서 주기도 하고 직접 느낌으로 자기한테는 안아주는 느낌 이런 거 NH가 따라다니면서 여기 무심에서는 맞춤식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죠. 맞춤식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것도 다 그죠. 무심에서 맞춤식 서비스 하면 행복했던 생각 이게 무심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그때는 분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해탈도 공부 이런 거 전부 다가 사실은 무심에서 영감 받았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책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전부 다가 이게 무심에서 영감 받았던 내용이라서 일반 그 시중에 어떤 책이나 어떤 데 가르침이 없는 것이 이유가 그게예요.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더듬어도 그건 없는 정보라서 제가 최초로 이제 내놔서 그걸 세상에 알려서 먹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에너지체 회복된 정도가 안 되고, 요소 완성까지 가야 돼. 완성.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에너지체 이걸 완성을 해놓은 분들은 제일 먼저 무심에 딱 계실 줄 알아서 돌아가신 뒤에도 힘이 안 들어. 돌아가신 뒤에 오히려 여러분 힘이 안 들 줄 알지만 힘이 엄청 많이 들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아이고 우리 아들 생각 딱 하는 순간 아들한테 가버려. 생각하는 순간 그게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그 전부 다 착 하면 도착이 돼 보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아들한테 아들 생각이 나서 갔다 그러면 아들 몸에 가면 아들은 여기가 이제 뭐 순환이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뭐 교통사고 나고 막 일이 꼬이고 괜히 시비 걸어가 싸우고 뭐 엉뚱한 일이 다 벌어져. 그래서 자기가 아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아들한테 아들 사랑해서 아들 도와주러 왔다 했는데 아들은 도와주러 온 줄도 모르지만 아들은 이상하게 잠을 못 자고 막 꼬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에너지체를 이렇게 완성한 분은 무심에 딱 있어가 기운을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기운? 편안한 기운, 행복감, 충만감, 충족감, 이렇게. 기운을 보내주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자손들이 잘 돼.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NHL을 완성해서 여러분이 가야 되고,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맞춤식 서비스를 할 줄 알아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농사는 이 두 가지가 가져갈 농사인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공부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이 두 가지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시간이 주어지면 공부를 해야 된다. 무슨 공부? 무심해서 영감 받는 공부. 무심해서 영감 받는 공부. 그 다음에 NHL 완성.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가져갈 농사로 확정을 딱 짓고, 내일도 내한테 이렇게 1440분 86,400초 주어지면 이 두 가지 해야지. 이 두 가지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이 NHL 이게 전부 다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무심은 마음이잖아.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마음을 내려놓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NHL은 반드시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 두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NHL 완성한 몸을 만드는 것은 몸이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없을 때 하는 것은 더 쉽지 않다. 근데 다행히 지금 여기 우리 도량에는 그 NHL 완성을 몸을 벗어난 영혼들도 지금 같이 NHL 완성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우리가 마음과 몸으로 숨 쉬고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해야 된다. 펼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루에 선물을 받았다 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모두가 사실은 우리 만사행통님 오셔서 주고 싶은 선물이었어요. 실제로. 아.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누구보다도 막 힘든 그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내한테 지금 오늘도 주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는 몸으로 뭐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마운 표현. 그리고 이 공부는 쉬워 무심해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근데 고마운 표현을 하잖아요. 고마운 표현을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무심이 잘 돼. 예, 네, 왜? 도와줘서. 네, 이게 잘 돼.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길을 잘못 가잖아. 물꼬를. 불평하고 불만한 이 물꼬를 가면 무심이 안 돼. 왜? 그건 철저히 분별심, 그것도 망상. 예, 네, 그쪽 길이라서. 즉 사람이 아닌 길을 걷는다 소리거든. 사람은 최소한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거든. 근데 고마움 모르면 뭐 그걸 누가 사람이라 하겠어? 그럼 사람이라는 뭘 알아야 될까? 예? 짐승? 오, 심한데 짐승이 그런 분을 뭘 하는지 알아서 이름을 내가 가르쳐줄게. 사람도 아니다. 그걸 뭘 하냐면 영어로 no. 사람 인자서 노인이라.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거야, 어르신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바람이 뭐냐면, 우리 여기에 저는 막 강의를 가고 또 앞으로는 세계를 다니고 막 할 건데 뻔할 뻔짜잖아. 그러면 이렇게 만사형통 내가 어르신을 다 계시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그 대표로 어르신 노릇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무난 인사하지만, 제한테 무난 인사 끝나면 꼭 방에 가서 아침에 전부 다 가서 손 한번 잡고 무난 인사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꼭 무난 인사하고
주무시고.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문화다. 또 내가 앉아 그런 시간이 올까요? 내가 또 제일 연장자로서 혹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때는 또 내한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는 인간 응보로 돌아가는 동네니까 우리가 그렇게 먼저 본보기가 되면 또 나한테 또 그런 시간이 나한테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화를 내가 그래서 계시를 하는 거거든. 계시면 이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본받잖아. 실제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 알겠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